태극기도 좀 있고. 태극기 왜 있어요, 이장님? 태극기를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민들 전부 다 합심해가 다 만들어갔다는 게. 6년 전부터 애국심과 마을의 단합을 위해 태극기를 달기 시작한 주민들. 태극기 상태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하네요. 예, 올려보이시죠. 이제 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럼 저보다 가슴 손 얹으세요. 오. 대한민국 태극기가 그냥 그렇게 됐습니까? 예, 예. 집집마다 다 개양되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360을 달아놨습니다. 예, 예. 몇 가구인데요? 110가구예요. 110 호수인데 예. 다 달렸다고요? 예. 한 집이라도 없는 집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달렸습니다. 과연 이장님의 말처럼 모든 집에 태극기가 달려있을지 제작진이 직접 마을 곳곳을 둘러본 결과 110가구 모두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골 마을에는 태극기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데요. 이거는 예. 저희들 마을에 있던 분패거든요. 분패. 대명에서 유일하게 부부 포수 나 한 분. 포수? 네, 부부 포수. 엽사. 제가 엽사입니다. 엽사. 제가 엽사입니다. 예? 진짜로요? 천하 원포수가야. 한 그 됩니까? 되지. 그것도 날짜가 있잖아요, 이게. 날짜 없고요. 지금부터 우리 요에서 풀리면은. 네. 11월 말까지. 예. 경찰서 맺게 놨다가 9일날부터 풀렸어요. 이번 9일부터 7월 9일부터. 예. 이게 옛날 총인데? 이거 엽총 아니에요? 엽총 그런 게. 이래서 안 오맞습니다. 예. 이래갖고, 예. 이게 지금 가름새 안 했습니까? 이래갖고 자고 땡이 보면 막 나가지고. 예. 그러고 요새는. 예. 많아서 언제 여기 있대요. 예. 아. 저 있대요. 저 저거만 보고 땡이 보면 아프는데 뭐. 아, 저걸 보고. 돼지 많이 잡으려고 통화를 얼마나 많이 타는지 압니까? 또 광물관에 있는 것 같은데. 예? 그지? 아, 이거 몇 돼지 몇 마리 잡았어요? 많이 잡습니다, 제가 봐. 오. 진짜로야? 네. 본인이? 예. 네. 남편분하고? 부부 엽사하고 치만 제가 놉니다, 지금도. 2005년부터 엽사로 활약 중인 부부. 앞으로도 안전하게 주골마을 농작물을 지켜주세요. 멧돼지 뭐 겁 안 나예? 멧돼지가 와 겁납니까? 우리 농사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걸 잡아야지 그걸 나눠면 됩니까? 차고 진짜 아 신기합니다 진짜. 마을 주민들의 특징을 살려서 그림으로 그려낸 주골마을만의 문패. 정말 귀엽고 예쁘네요.